드라마 왔다 장보리 연민정 역의 이유리가 30일 2014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유리는 악역의 조연이라는 한계를 딛고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대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. 총 71만 2천 표 중 약 38만 5천 표를 획득하며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. 이유리는 악역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게 해준 선배 연기자들이 계셔서 악역도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눈물의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. 한편 이유리는 이날 대상을 포함 방송 3사 PD들이 뽑은 연기자상 등 2관왕에 올랐습니다.